지난 1월 영동터널에서 발생한 KTX 열차 탈선 사고. 승객 7명이 다쳤고 사고 다음 날까지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7월에는 대전에서 SRT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승객 11명이 다치는 등 올해에만 철도 사고 2건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열차 탑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철도 운영사와 함께 철도 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대신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기관이나 기업이 자기 보호에만 진심이고 안전에 아니하고 사고 나면 남탓하는 그러한 기관이나 기업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원장관은 철도시설과 차량 정비, 운영 등 모든 분야의 철도 안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와 안전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은 두 번의 탈선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탈선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고가 난 KTX와 같은 차종의 차륜을 전체 교체하고 차륜 검사와 주행장치 제작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SRT 선로에 온도 감지 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열차가 서행해야 하는 기준 온도도 낮췄습니다. 이 밖에도 고속선과 일반선을 연결하는 중계 레일을 개선하고 중앙 통제가 어려울 경우 각 역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철도 사고의 26%가 겨울에 발생한 만큼 겨울철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원장관은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시설물 사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11월 한 달 동안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해 국가철도공단 운영사 등과 합동으로 동절기 시설물 차량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